202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수능 문제지와 답안지가 항공편을 통해 오늘 제주에 도착했습니다. 내일은 수험표 배부와 예비 소집이 진행됩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의 호의를 받으며 2024학년도 수능 문제지와 답안지를 실은 화물차가 도착합니다. 제주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이 일일이 문답지 수량을 확인하며 지정된 장소로 옮깁니다. 보관 장소로 옮겨진 문답지는 시험 당일 새벽에 도내 16군데 시험장으로 운반될 예정입니다. 올해 수능을 치르는 제주 지역 수험생은 6,855명입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99명이 늘어났습니다. 제주에선 16군데 시험장에서 진행됩니다. 올해는 방역 지침이 바뀌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도 일반 수험생과 같은 교실에서 응시합니다. 각 고사장의 교장 선생님 그리고 시험 감독을 하신 선생님들 또 관리하신 우리 교육청 직원들 모두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편안하게 시험을 칠 수 있게끔 하는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시험 하루 전날인 내일은 수험생 예비 소집이 실시됩니다. 수험생들은 본인이 응시할 시험장 학교를 수험표로 확인하고 오후에는 시험장 학교를 방문해 시험을 볼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시험장 건물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고 밖에서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능 당일에는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점심, 도시락 등을 챙긴 뒤 오전 8시 10분까지 입실해야 합니다. 만약 신분증이나 수험표를 분실한 수험생은 즉시 시험장 내 관리본부를 찾아 시험 감독관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